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정태원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예능 프로그램 노마스크 논란입니다. TV 화면 속 연예인들의 노마스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최근 방송가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유난히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만 느슨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방송가에선 배우 권혁수, 손준호, 신성록, 조양기, 골프감독 박세리 등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손준호와 박세리는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 나누며 노래를 불렀는데 손준호가 확진 판정을 받자 박세리도 하루 뒤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자막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했다는 문구를 덧붙이지만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촬영장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모이지만 출연자들은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 속 노마스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 방송된 미운오리 새끼에서는 방송인 이상민, 김준호, 가수 박군이 지리산 둘레길을 찾았는데 약 20km 코스에 도전하는 동안 세 사람은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스크 없이 시골길을 돌아다녔고 걷는 동안 대화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선인 1m 간격도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때도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식당에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스크는 끼지 않았습니다. 식당 종업원들만 마스크를 끼고 있었죠. 스튜디오에는 MC들을 포함해 총 7명의 출연진이 한 테이블에 자리했으나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스타 등 다른 토크쇼가 출연진 사이에 투명 가림판을 설치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27일 방송된 불타는 청춘에서는 10여 명의 출연진이 모두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한 공간에서 소리를 치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가수 현진영, 박남정, 김정남 등 전설의 춤꾼들이 등장했고 제작진은 마을 회관을 무도회 장처럼 꾸며 이들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노래 연습장, 클럽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을 하지 못하지만 한 공간에 모인 10여 명의 출연자는 떼창은 물론 다 함께 춤을 추며 그들만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박남정이 쓰던 마이크를 그대로 김정남이 쓰고 그 마이크를 다시 박남정이 쓰는 아찔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출연자들은 물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제작진이 방역수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TV 속 세상은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 전파될지 모르고 카메라 밖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인데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자막 한 줄이면 모든 게 허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막 한 줄에 허용되는 연예인의 노 마스크 특권 언제까지 용서받을까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